듣고 싶은데, 자 일단 예술을 조금 더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한번 요시오한테 호감도를 쭉 볼게요.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예술 조금 더 하고, 자 이렇게 아야코와의 관계를 올리고, 자 요시오에게 한번 여성들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전화번호에 아야코가 생겼네요. 네, 고전 미연 씨의 단골 히든 엔딩, 여동생과의 엔딩. 근데 일단 요 게임에는 주인공이 여동생은 없고 대신에 그 친구의 여동생은 있어요. 그 절친한 남자인 친구의 여동생. 아, 오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아무튼 요렇게 자, 요시오에게 전화 걸고 유미와 즐겁게 하교하는 걸 미라가 봤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죠. 인기 대짱이님 어서세요. 쿠다쿠스님 어서세요. 당연하지. 근데 웬일이야? 자, 여학생들의 평가를 한번 물어본다. 여자애들의 생각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하네요.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뭐, 어, 아니네? 어, 일단 근데 미호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태가 하나 더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유미가 아직 그 최상은 아니고 그 전 상태 그대로인데 아까 그 홍조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함락한 뭐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쿠다쿠스님 리아이요. 자 보자. 그 다음에 아야코 아까 했으니까 요번엔 유이나를 한번 볼게요. 유이나 아니죠, 유이나.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유이나. 자 유이나라. 자, 정신 바짝 이름이 비슷하다고 유인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깡패 같은 그런 여자예요. 자, 7월 7일 개자리. 머리는 좋지만 운동은 못함. 파괴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얘는 뭔가 락 콘서트 그런 데 데리고 가면 좋아할 것 같네. 자, 근데 생일이 7월 7일이네?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애들 생일이 좀 뭔가 좋은데? 네 그러게요. 생일이 시오리랑 겹치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딱히 시오리를 공략할 생각은 없긴 한데 암튼 겹치네요. 자 일단 예술. 자 내일부터 뭐 할까? 예술. 자 예술 수치를 100만 넘길게요. 어? 뭔가 이벤트? 어머나? 간장경단님 리하이요. 미라, 무슨 일이지? 이번 주 일요일 시간이니? 어우야, 오랜만에 미라랑 데이트 가네? 응, 근데 왜? 그럼 나랑 수족관에 가주는 거지? 그래, 같이 가자.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건 남자로서 죄를 범하는 거지. 수족관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 좋아. 날 기다리긴 하지 마. 너의 표정을 보니까 네가 날 기다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어, 바로 오늘인가? 아니구나. 자, 하굿길 이벤트. 요번엔 누가 나올까요? 아야코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유미네. 자, 요렇게 유미의 상태가 심상치 않죠? 자, 그래,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요. 자, 난 유미와 즐겁게 하교했다. 자, 요즘 여자, 어? 설마? 누구지? 아까까지만 해도 폭탄 없었는데? 자 일단 미라와 데이트 가봅시다. 자 아까까지만 해도 폭탄이 없었는데 그새 누가 생긴거지? 자 늦는 모양이네 미라야? 미라? 미안해. 어 뭔가 심상치 않아. 평소와 달라. 짤루기 길루기님 어서세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고? 동생이 열 때문에 쓰러져서 가려야 하거든. 어... 역시 미라 동생이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 그럼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정말 미안해. 그럼 데이트는 망쳤지만 할 수 없지 뭐. 미라는 동생을 많이 챙기는구나. 할 수 없지. 집에 가야겠다. 자, 저라면은 요걸 구실로 요걸 일종의 빚 같은 걸로 뭔가 시킬 것 같은데. 아 미라 동생 6명 그럼 딱이네. 지금까지 그
두 명씩 세 번 나왔었는데 이름이 딱 여섯 명인가 보구나. 미스터 하룩 선장님 어서 대방했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보자. 4번에 세이브하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일단 예술 한번 하고. 자, 뭔가 또 이벤트? 유익이 나네? 컨디션이 빵이었군요. 아, 그렇구나. 올려야겠네. 닥터 에그맨님 리하이어. 유인아, 무슨 일이지?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겠지. 유인아가 데이트 신청을 하네? 근데 왜? 따라오도록 해. 쇼와 함께 가자. 그렇게 나와야지. 쇼핑가에서 만나는 게 어때? 좋아. 하지만 요즘은 그때 알아서 해. 야, 얘는 미라보다 더 제멋대로인 녀석이네. 네, 강압적이네요 되게. 자, 하굣길 이벤트. 너무 피곤해, 집에 가야겠다. 어? 자, 유미. 유미, 무슨 일이니? 같이 안 갈래요? 자, 그래 가자. 야, 그럼 같이 가요. 자, 난 유미와 즐겁게 하기로 했다. 레이 엔딩에 나오는 그게 이쁜가 봐요, 많이? 나비님 리아요. 자, 오늘은 유이나와 데이트하는 날이다. 자, 일단 데이트 가고. 그럼 쇼핑가에서 유이나를 기다려볼까? 자, 과연 사복이? 사복도 깡패 같네. 자, 미안, 오래 기다렸어? 별로. 가죽 옷 같은 거 입고 나왔네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자, 쇼핑하러 어디로 갈 거지? 마주한 양갱님 리하여. 자, 요 유이나라는 캐릭터는 파괴적인 거를 좋아하니까. 자, 고물상이 낫겠지? 자, 가자. 아, 탐정 옷, 그러네요. 아, 레이 스토리가 좋아요? 그렇구나. 역시 쇼핑하면 여기지. 좋아하네. 보자. 이 분위기 정말 마음에 들어. 이게 좋아 보인다. 네, 2번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너도 이런 곳을 좋아하더니 좋은가? 자, 굉장히 좋아하는군. 자, 이로써 유인하는 딱히 관리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웠지? 그래, 굉장히 즐거웠어. 자, 가자. 자, 일단 요렇게 유이나와의 데이트 이벤트 종료. 자, 내일부터는 뭘 할까? 자, 내일부터, 맞아, 컨디션 올려야지. 자, 잡시다. 오늘은 미호의 생일이잖아. 선물 어떡할까? 자, 미호가 뭘 좋아하더라? 자, 빈혈약, 손수건, 셰익스피어 전집. 자, 일단 미호가 몸이 약하니까 빈혈약도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그 연극부라서 셰익스피어 전집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네, 1번? 오케이, 1번. 네, 근데 레이를 공략하면 다른 애들을 공략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레이를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럼. DJ타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이어. 자, 과연 요걸 좋아할런지. 저한테 무슨 일이죠? 오늘 생일이지? 이거 선물이야. 얜 뭔가 목소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물론이지, 열어봐. 어때, 마음에 들어? 선물로 렌즈를 사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멋진 선물을. 야, 정답이네요. 감사합니다. 1번이었네요. 간직할게요. 저렇게 기뻐하다니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 그래요? 레이가 많이 이쁜가 봐요? 자, 일단 이렇게 컨디션을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로 어떤 녀석이 폭탄을 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이제 여성 캐릭터가 꽤 많아졌죠. 자, 우리 요시오에게 여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단 금발. 네, 아무래도 금발의 롱헤어가 좀 잘 꾸미면 이쁘긴 하죠. 자, 우리 요시오에게, 뭐든지 다 아는 요시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평가를 물어본다. 여자애들의 생각이라. 잠깐만 기다려봐.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보자. 뭐야, 미라랑 유카리가 폭탄을 들고 있네? 이건 진짜 생각도 못한 오 진짜 생각도 못했네 이건.
데이트를 안 해준다고. 오, 삐졌나봐. 자, 미라랑 요카리가 삐졌나봐. 야, 상태가 좋아도 폭탄이 생기는구나. 오호. 요시오는 신인가요? 그러게요. 뭐든지 다 알고 있죠. 자, 이제 누구 볼까? 이제 볼 애도 없네. 자, 다시 한번 아야코 볼까? 네, 미라는 의외네요, 진짜. 잠깐만 기다려. 자, 미라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죠. 자꾸 그 데이트를 안 해주고 다른 여자들이랑만 노니까 저렇게 짜증나 하나 봐요. 자, 미라랑 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카리랑도 한번 데이트를 해야겠네. 여자애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 자, 아, 고 링크. 일단 저는 저는 일단 못 볼 것 같네요. 저는 이 게임을 나중에도 방송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면 스포가 되니까 저는 못 볼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에 보자. 컨디션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 일단 자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미라랑 약속을 잡읍시다. 자, 미라랑 데이트 가는 것도 간만이다. 네, 레이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라입니다. 저기 저랜인데. 어? 너한테 슬슬 떠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자, 데이트 날을 보자. 일단은 미라 정도면은 바로 다음 주에 약속 잡아도 오케이 하겠지? 자, 보자. 쇼핑가로 한번 가봅시다. 쇼핑가가 제일 무난하죠, 미라랑. 잠깐 기다려. 오케이, 자, 약속 없고. 웬일로 약속이 없지? 아, 미라가 일부러 여자들 차단하려고 일부러 나쁜 소문을. 자, 우선 미라부터 처리합시다. 거 별로 안 좋아해. 알고 있어. 그럼 딸깍 성공이다. 자, 일단 그러고 보니까 발렌타인 이벤트가 있겠네, 내일. 자, 빨리 집에 가야겠다. 시오리잖아. 야, 시오리. 지금 가는 거니? 그래, 잘 가라. 그럼 안녕. 자, 일단 지금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벤트가 있겠죠? 레이. 안녕. 야, 이 재수없는 애 또 나왔죠? 무슨 일이지, 레이?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군.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단 말이야. 그래? 그건 좋은 현상이잖아. 잘 봐라, 올해도 더 난리다. 자, 올해도 저렇게 레이는 발렌타인 초콜릿을 트럭 채로 받았죠. 트럭만큼, 한 트럭. 간장 경단님, 닥터 에그맨님, 리하이어, 꾸이님 어서오세요. 자, 반 정도 가져가라고 하네요. 필요 없어, 이 자식아. 너나 먹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럼 실례. 레인 유니콘님 어서세요. 너 다 처먹어. 재수없는 녀석. 교정 뒤로 잠깐 나오지 않을래? 뭐야? 자, 시오리가 갑자기 주인공한테 초콜릿을 왜 주죠? 이상한 애세. 얘랑 사이 별로 안 좋은데. 알았어. 뭐 준다면 받아야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곧바로 와야 한다. 요요가 빙글님 리아이어. 초콜릿이라면 여기서 줘도 될 텐데 부끄러워하긴. 자, 이거 갔는데 막 깡패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시오리 어딨어? 도전장. 이런 곳에서 혹시 초콜릿 말고도 고백까지? 있잖아, 소개하고 싶은 애가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소개하고 싶은 애? 누구지? 뭐야, 시오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었나? 그럼 누구지? 메구미? 역시 시오리가 뭔가 고백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태가 왜 저러나 했는데 주인공을 좋아하는 누군가 다른 애가 있나 보구나. 자, 메구미라고 하네요. 새로운 캐릭터인가 보네요. 모처럼의 찬스인데 용기를 내야지. 자,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데? 괜찮아. 얘도 공략해야겠다. 자, 얘는 요 메구미도 다음 공략 대상에 넣읍시다. 마음에 들었어. 응? 전 메구미라고 해요.
이거 받아주세요. 고 고마워. 고맙게. 어? 가버렸잖아. 아, 미안. 제가 원래 부끄럼을 많이 타서. 아, 메구미 기다려. 네. 어? 폭탄이라고요? 메구미도 폭탄이에요? 조심해야 되나요? 자, 부끄러움 많이 탄다고? 꽤 귀여운데. 어, 자, 미라. 어? 이거 초콜릿이야. 자, 역시나 우리 미라는 저에게 푹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콜릿을 당연히 주죠. 아, 네, 전 미호 싫어해요. 이거 다른 애들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 아, 조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메구미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나한테만 특별한 거야? 어, 아니야, 그런 건. 난 아빠 자, 이렇게 미라, 츤데레 캐릭터죠. 왜 저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걸까? 특별하다니 좋긴 한데? 어, 자, 간만에 유카리. 아, 유카리, 무슨 일이야? 폭탄이나 좀 끄지? 이거 별거 아닙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세요. 고마워. 형식적으로 주는 거겠지? 자, 오, 유이나도 주나 보네. 유이나가 나한테? 정말 고마워. 이거 먹고 나타난 증상을 레포트로 제출하더라. 그럼 실례. 자, 아무튼 주인공은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이렇게 문어발을 아주 여러 군데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어, 자, 유미. 이거 초콜릿이에요. 아, 폭탄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그 여자애가 폭탄 상태가 되는데, 그 폭탄을 처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그 폭탄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뭔가 주변의 여자애들한테 나쁜 소문을 계속 퍼뜨려가지고 주인공의 평가가 떨어져서 그 각종 히로인들의 평가가 전부 다 낮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내가 준 거 말고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네요. 그치만 난 다 먹을 거란다. 정말이죠? 약속 꼭 지켜야 해요. 그럼 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렸네. 라이트닝 존님 어서세요. 어? 이거 자, 미호도 주네요. 받아주세요. 아, 얘 건 버리고 싶다. 고마워. 저 그 안에 농담이에요. 버리면 안 되죠. 안에 뭐가? 어, 설마 뭐 편지 같은 거 넣었나? 가볼게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부스럭. 어, 메모가 들어있네. 어, 이런. 설마. 설마 고백은 아니겠지? 절대 고백은 하면 안 돼. 자, 암튼 시를 썼다고 하네요. 괜히 쑥스러운 걸. 어, 자, 아야코. 어, 얘도 되게 오랜만에 온다. 자, 고마워.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만하면 많이 받았지? 나도 상당히 괜찮은 놈이야. 자, 이렇게 우리 주인공이 14일날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자, 쇼핑가에서 미라를 기다려볼까? 자, 이러는데 미라가 막 붕대를 칭칭 감고 오는 거 아니겠죠? 자, 아무튼 미안, 오래 기다렸어? 별로 안 기다렸어. 자, 가자. 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디로 모실 거니? 자, 간만에 액세서리를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그 옷가게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엔 액세서리. 예, 나한테 어울릴 근사한 목걸이 좀 골라줄래? 목걸이라. 벨리토님 어서세요. 어? 자, 저번에 그 은제 묵주를 했다가 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컬러풀한 거를 한번 해볼게요. 호알라나 아니겠지? 근데 이번도 왠지 싫어할 것 같은데. 어머, 그거 꽤 괜찮아. 어, 좋아하네. 어, 오케이. 오늘 즐거웠어. 자, 오케이. 자, 이로써 그 미라의 폭탄은 제거가 됐겠죠? 자, 물론 이제 또 연락할게. 자, 같이 가지. 따로 헤어지네. 자, 일단 이렇게 미라의 폭탄 상태는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거해야 될게 유카리였죠.
자, 일단은 보자. 예술. 야, 너무 피곤해. 빨리 집에 가야겠다. 메구미네? 메구미, 무슨 일이니? 나는 야행운아님, 어서세요. 좋아, 같이 가자. 네. 얜 뭔가 고마워요. 처음부터 주인공에 대한 호감 상태가 그냥 풀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시험이네? 그렇군요. 공부 많이 했니? 아니요, 별로. 그래? 이런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탕님 리하이어. 아, 얘도 호감도가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소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자, 또 하굣길 이벤트. 아, 폭탄이 잘 터진다고요? 유미네요, 이번엔? 너만 아니었어도. 빵노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 같이 가고. ASDASD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싫다. 이제 곧 또 시험이야. 자, 그리고 보니 그렇구나. 시험 같은 거 안 보면 안 되나? 하지만 이왕 보는 거 열심히 해야지. 왜 그렇지만. 자, 이런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파링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자, 일단은 빨리 유카리의 폭탄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유카리와 간만에 데이트 한번 가봅시다. 자, 유카리는 유원지를 좋아하죠. 자,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카리와 데이트를. 그러고 보니까 메구미의 전화가 없네요, 전화번호가. 요시오한테 무조건 정보를 얻어야 주나? 보자, 지금이 2월 23일이니까 자, 3월 2일에 자, 유원지로. 잠시만 기다려. 설마 거절하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승낙은 받았고요. 그럼 3월 2일 날 유원지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12시까지 4분 남았는데 추천 한 방씩만 부탁드려요. 아, 시험 전날인데 유원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듣고 보니까 시험 전날인데 유원지를 가다니. 자, 일단 3일이 아니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예술을 조금 올려주고요. 자, 하굣길 이벤트. 아, 원래 시험 전날 놀아야 재밌음. 유이나. 지금 가는 길이야? 같이 갈래? 좋아, 같이 가자.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그러고 보니 얼마 안 있으면 쓸데없는 시험이잖아. AD 바라기님, 어서세요. 맞아. 하지만 시험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유인아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건 시간 낭비야. 아니, 나보다 성적이 안 좋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다. 나보다 성적도 안 좋은 주제에. 자, 일단 요렇게. 자, 열심히. 유카리와 데이트 날. 자, 가봅시다. 자, 유카리의 폭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자, 유카리와 유원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은아 사랑해님 리하이어. 기다렸어? 여학생? 뭐야? 뭐죠?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봤어. 걔잖아. 미하루. 저희는 학교에서도 나랑 부딪히더니. 자, 아무튼 뭘까요? 나 미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쟤? 설마? 미안, 오래 기다렸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미하루가 왜 유원지에 날 따라왔을까요? 왔으니까요. 그거 다행이군. 그럼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미행각. 미행루. 그래. 아, 저쪽에서 히어로쇼를 하고 있잖아. 자, 유카리는 히어로쇼 같은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런데 어느 게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람차를 좋아하죠, 유카리는. 이건 마음이 안정돼서 좋구나. 자, 유카리는 굉장히 느긋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관람차를 타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렇게 풍경이 좋네요. 전망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자, 좋아하죠? 보자. 자, 여기서 여기서 뭐 했더라 내가? 여기서 1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2번을 선택했을 때는 요 캐릭터가 너무 둔해가지고 그 뭔가 의도 같은 걸 잘 못 알아차렸었고, 자, 1번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타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굉장히 좋아하는군. 1번이 답이었네. 오늘 덕분에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다음에 또 연락해도 될까? 네. 저라도 제발 말 좀 빨리 해. 제발. 그럼 또 연락할게. 그럼 함께 돌아가시지요. 자, 함께 돌아간다고 하네요. 근데 미라는 왜 같이 안 가줄까? 자, 일단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하는데 빨리 그 요시오한테 지금 그 다른 여자애들의 상태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떠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시험을 칩시다. 아, 교과서에 나온 영희 같네요. 자, 어학. 자, 잘 봤어. 수학. 그럭저럭 수학. 자, 원래 수학도 잘했었는데? 자, 주인공이 놀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졌나 보네요. 원래 다 잘 봤어 였는데 저번보다 등수가 좀 많이 내려가겠네? 자, 시험 결과 발표. 자, 과연 요번에 몇 등일런지. 한 50등쯤 되려나? 따임님 어서세요. 자, 보자. 이즈렌 45등. 메구미도 성적이 꽤 괜찮구나. 자, 역시 요렇게 요시오, 미라 요런 애들만 제외하면은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죠? 요시오는 일단 남자니까 제외하고, 거의 뭐 미라가 여자애들 중에서는 제일 공부를 안 하는 그런 수준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메구미가 대기 타고 있었네요. 메구미, 무슨 일이야? 뭘까요? 자, 아무튼 요시오에게 여자애들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아, 미란 똑똑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미란은 머리에 든 게 없죠. 네, 타오즈메 유미입니다. 자, 유미가 받았네. 여보세요, 요시오 있어요? 오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빠, 전화! 네, 타오토메 요시오입니다. 여보세요, 지렌인데? 난저 뭐냐, 그 맥 빠진 소리는? 내가 걸어서 불만이요? 당연하지. 머리에 든 게 패션. 자, 평가를 한번 물어봅시다. 자, 과연 폭탄이 남아 있을런지. 기다려봐. 여자애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야? 이렇다고 할 수 있지. 시오리랑 유미? 아, 이거 폭탄을 하나 제거하면 하나 생기고 계속 그러네. 아, 이거 미치겠는데? 대신 자, 유카리의 상태가 한 단계 올라갔네요, 일단. 자, 일단 폭탄이 시오리랑 유미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뭔가 그 발을 되게 많이 걸치니까 그 다른 애들 신경 쓰는 사이에 자기 신경 안 써준다고 계속 폭탄이 생기네. 자, 일단 시오리랑 유미의 폭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유미를 일단 좋아하는 거 알고 시오리 한번 보자.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시오리. 아, 이거 이래서 역시 양다리 힘든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자, 보자. 클래식과 애정 영화를 좋아함. 머리띠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자, 영화를 보러 가면 되겠네. 땡큐, 귀찮게 해서 미안해. 뭘, 이 정도쯤이야. 여자애들 정보는 언제든지 나한테 맡기라고. 자,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죠, 우리 요시오.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요. 자, 1번에 세이브. 자, 그럼 오늘의 도키도키 메모리얼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